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8,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홍콩 배우들을 좋아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명절은 성룡과 함께 보냈고 주윤발과 장국영을 통해 사나이의 우정을 받으며 왕조연을 통해 중국 귀신을 접하고 장만옥을 통해 사랑을 느껴보고 이연걸과 임청하를 보며 동방에 지지 않는 고수를 꿈꿔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홍콩 영화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언제 개봉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1989년 중국 공산당이 천안문에서 민주화를 부르짖던 중국 국민들을 총칼과 장갑차로 진압하는 장면을 본 홍콩 사람들은 심리적 공황에 빠지고 맙니다. 즉 최소 50년간은 일국 양제를 유지해주겠다는 협정도 언제 휴지조각으로 될지 알 수 없는 일이 돼버리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일대 공황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투자는 위축되고 돈줄이 말라버리게 되자 영화 제작사들은 삼합회 같은 범죄 조직이 관리하던 음지의 돈을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범죄 조직에게는 경영 방침이나 미래 비전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또한 1997년 이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최대한 빨리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영화들을 복제하듯 만들어내니 한 배우가 6개월 만에 8편 이상의 아류 영화를 찍게 되고 개봉 당일날 불법 CD가 버젓이 영화관 앞에서 판매되게 됩니다. 이 불법 CD 또한 수익을 노린 삼합회가 만들어 유포하니 굳이 막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환멸을 느낀 소위 스타급 배우와 감독들의 탈홍콩 할리우드 러시가 1993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관객들은 외면하게 되고 지금 홍콩 영화계는 몰락하다 못해 마지막 호흡기만 붙이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당연히 팬들은 그런 스타들을 점점 내리 속에서 지우게 됩니다. 홍콩의 스타 유독화는 작년 한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他们怎么知道你啊？电影，他们也看咱们的电影。对，然后我开演唱，我第一次的演唱会在韩国开，在韩国的奥运村开。然后我的歌迷会是8万人，有一次最近大概2年前去，年轻的小女孩就不知道我，是我第一次觉得，就是第一次觉得，哦，那个年轻的人不知道我是谁了。 과거 8,90년대 홍콩 스타들은 지금의 한류 스타처럼 우리에게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변하고 현재 홍콩의 젊은이들에게는 한류가 대신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那日系某某鍾意嘅其中一个韩星生日，佢就约埋班朋友一齐去唱卡拉OK，隔空同偶像庆祝生日。 上面工作压力太大咧，望住佢，跟住就会夹埋。哇，太正！跟住就会咩都唔记得啦，咁样系啊，系靓。香港嗰只唔够，两个你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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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好
한국生活 开展工作假期. 그렇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류의 영향으로 201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어는 홍콩에서 미래 가치 있는 직업으로 인식되어 10대,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홍콩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50% 이상은 전부 한류의 영향을 받아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지자 집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노래를 더 즐기게 되면서 이는 곧바로 한국 음식의 소비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홍콩 최대 식품 유통업체 파크앤샵의 노먼염 대표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POP과 한국 드라마가 홍콩에서 상상 이상의 슈퍼 인기를 끌면서 이는 한국 식품의 판매로 직결되고 있다며 한국 식품 매출이 작년 대비 40%나 올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노먼염 대표는 한국 드라마의 끊임없는 인기로 요즘은 한국산 과일과 채소 그리고 냉동식품 또한 판매가 수직 상승하면서 홍콩의 40개 전 매장에 K-프레시존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홍콩의 일반 시민들만 이렇게 한류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곽가영은 미스 홍콩 출신으로 11살의 딸을 두고 있습니다. 곽가영의 딸은 블랙핑크의 열혈 팬인데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딸이 매번
블랙핑크의 노래 가사를 한국어로 알려주고 번역해줘서 다 외우고 있을 정도라며 2019년에는 딸과 함께 마카오에 직접 가서 블랙핑크의 콘서트를 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딸이 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의 연예기획사에 지원할 예정인데 아마 자신도 같이 가서 한국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딸의 꿈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지림은 지난번 우리 채널에서도 한류 팬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그녀가 봉황망과의 인터뷰에서 요즘 자신의 소소한 일상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관지림은 10년 전쯤에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멜로물을 하나 찍어보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며 요즘도 전염병 기간 동안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좋은 시나리오가 있으면 꼭 한국에 가서 하나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유명 배우인 고철락은 중국의 산골마을에 학교를 지어주는 사선활동으로 중국에서는 악플이 없는 배우로 유명합니다. 고철락은 작년 5월 홍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염병으로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져 집에서 평소 즐겨보던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실컷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것일까요? 스카이리는 아시아의 엔터테인먼트사들이 합작해 만든 4인조 걸그룹입니다. 3명의 한국인 멤버와 1명의 중국인 멤버로 구성된 스카이리는 고천락이 한국에서 데뷔시켜 세계적인 걸그룹으로 키우기 위해 작정하고 만든 그룹입니다. 이번 달 19일에 데뷔 예정이었지만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전해집니다. 황취연은 홍콩의 유명한 여배우이며 MC이기도 합니다. 황취연은 한국 사랑이 남달라 2017년부터는 거의 1년 주기로 스태프들을 대동하고 한국에 와 한국의 야시장, 메이크업, 연예기획사 탐방 등을 제작해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도 사랑의 불시착에 너무 빠져 현빈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같은 방송인인 자신의 남편을 현빈화 시키기로 마음먹고 현빈이 입었던 복장과 똑같이 입혀 출퇴근을 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해 홍콩 방송가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콩에서 한류의 진정한 팬을 말한다면 자타공인 홍콩 영화 배우 당시영입니다. 멜로부터 액션까지 모든 한국 영화를 가리지 않는다는 그녀는 특히 킹덤의 광팬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또한 부부의 세계를 보고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거 영국 드라마 닥터 포스터를 각색한 건데 아시아 사람이 외국 극본을 이렇게 멋지게 각색할 수 있다는 거야? 각색뿐 아니라 줄거리도 배우들의 연기도 멋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부부의 세계가 증명해버렸어. 며칠 전 인민일보 온라인판인 인민망은 홍콩 영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주윤발은 벌써 65세, 유독화는 59세가 되었으며 가장 젊은 축에 들어가는 고철락마저 51살이 되었다. 과거 20년 동안 세대교체가 없었던 홍콩 영화는 이제 노쇠해버린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들이 나오고 있다. 홍콩 영화가 몰락한 이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